어떤가요? 처음에 세 개인 경우 셋 중에 묵은 걸 찾는 방법은 천칭을 사용하는 것은 한 번만 쓰고 오면 되겠죠. 여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 두고 여기 하나 두고 그러니까 조금 저리 놓으면은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래서 무게가 같으면은 얘가 묵은 거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은 그 기울어진 것이 묵은 게 되니까 횟수는 한 번이죠. 다섯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두 개, 두 개, 그리고 여기 하나. 그죠? 그래서 기울어진 쪽이 묵은 게 들어있는 거고, 그러면 그 두 개만 따로 뽑아내서 다시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하나 놓고 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을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아홉 개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홉 개라고 하면은 여기 세 개 두고 세 개 두고 세 개 두고 그죠? 그래서 무게 같으면은 여기 세 개 중에 묵은 게 있는 거고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면은 거기에 묵은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죠? 세 개인 경우에 한 번만에 오래 찾아낼 수 있으니까 두 번을 총 이용하면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어떤가요? 처음에 그냥 아홉 개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천칭의 빈도와 세 개부터 다섯 개로 다음에 아홉 개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천칭의 사용 빈도를 파악했던 결과물이 서로 같던가요?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 개부터 낮은 것부터 해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 2번 두 번 만에 그죠? 2회 1회라고 하는 게 낫겠죠? 2회, 3회가 아니고 2회,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3개부터 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2회만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 단계를 빼버리고 바로 9개인 경우에만 이 답을 고려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은 대개 3회가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4개 두고 여기다 4개 두고 4개 두고 하나 두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무게 같으면은 얘가 무거운 거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둘 중에 하나가 무거우니까 그 4개 가지고 다시 2개 2개 하고 그 2개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은 그것 가지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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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3번 그리고 3번 3회에 의해서 아마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답을 적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적은 숫자부터 밟아서 올라오니까 이걸 보다 쉽게 2회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제일 단순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것부터 문제를 푸는 요령은 가장 단순한 형태, 단순한 형태부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바꿔서 생각해보고 그런 다음 다시 복잡한 형태로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